여기가 어디죠? 의대고. 와, 근데 노은 씨 진짜 간소해졌다. 아, 그렇지. 옛날에 여기 다 그냥 막 멀티 막. 지금... 아유, 어렵게 잡았어. 오늘 또 오늘 또 작곡가도 또 뭐야 어렵게 연락이 돼가지고. 아, 뭐 서로 난리야. 서로 하겠다고 연락을 해주니까 난리더라고. 또 그 저 뭐야 전화 와서 싸이 전화 와서 형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성민이가 얘기했지만 너한테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게 뭐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럼 이게 빌보드에 올라가면 빌보드 봤어? 어. 난 그렇게 거의 차근차근 가자. 오리콘부터 가자. 어이구야. 꿈도 야무지. 어? 오리콘부터 가고 그리고 빌보드도 가. 형 아는 거 있어? 빌보드 봤어? 나는 얘기할 때 미지야 어서 와서. 미지야 어서 와서. 오. 나는 얘기할 때 미지야 어서 와서. 오. 나는 얘기할 때 미지야 어서 와서. 저는 그러니까 어 앉아 여기. 이제 반갑다. 어. 네. 어느 쪽으로 감도 안 줘. 뮤지다 뮤지. 뮤지 뮤지. 아, 뭘 썼어? 뭘요? 그걸 아, 뮤지죠. 네. 뮤지잖아. 아, 진짜 뮤지래. 아, 작곡도 해서요. 네, UV라고 그 유세윤 씨랑 같이 했던 네, 그룹. 네. 그 히트 친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 이제 뮤지가 작곡을 한 노래예요. 네. 곡을 잘 씁니다. 네. 네. 맞아, 맞아. 아니. 이번에 미우새 7주년이시라고. 아, 7주년. 네, 그래서 곡을 요즘 근데 누구 부인으로 활동하는 거야? 요즘 근데 누구 부인으로 활동하는 거야? 활동을 하는 거야? 네, 아니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7주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곡이 필요하세요? 에이 참. 아니 지금 너 없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 재훈이 형이 여기저기 작곡가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이제 미우새 아들들 10명이 달라붙겠다고 하니까 작곡가들이 욕심을 많이 내더라. 제가 그래도 네? 그분들보다는 우리 형들을 좀 잘 아니까 성향을. 아니, 근데 이게 그렇지만. 아 저는 누구보다 그리고 재훈이 형이 방송 끝나고 여기 미우새 분들 한 분씩 욕을 너무 많이 하신 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재훈이 형이 널 만나면 우리들 욕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야? 형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지. 보자고. 제가 그러면 가져온 트랙을 좀 몇 개 들려... 아, 그럼 한번 들어볼게. 네,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자. 아,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기사님 좀 플레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진짜? 오. 아, 요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 요거는 이제 좀 EDM 시대잖아요. 아, 약간 이렇게 좀 클럽에서 좀. 오. 아, 근데. 세. 어. 미세. 어, 그렇게 간다고? 세. 이런데 형이 랩하고. 이거 비파트 하는데 재훈이 형이나 종국이 형이 노래하시고. 지금 어? 날 좀 내버려둬. 우리 미우새. 미우새. 새.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 야 이건 뭐야? 잠깐만. 어? 중간에 뭐 약간 아는 음악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 전혀 다른 노래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형 잠시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헷갈리고 뭐고 이건 솔직히 양심 문제 아니야? 아니 요 정도 EDM의 마이너 성향의 EDM은 어느 정도 성향이 다 비슷한 결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 사이에 뭐 우린 미우새 이걸로 우린 미우새. 아, 이게 톤이 좀 틀리긴 한데
이 가사만 바뀌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강남스타의 그 톤이 조금 거슬리면 아예 질러도 되죠. 어떻게? 우리 미우새, 우리 미우새, come on, come on. 그리고 페스티벌이나 공연 같은데 요새 한창이거든요. 일본으로 갔을 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절대 문제. 근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다 비슷해서 괜찮아. 네. 그 다음 곡 한번 들어. 두 번째 곡 한번 들으실래요? 최대한 좀 또 있어. 네, 다음 거 한번. 요거는 이제 오. 이거 뭐 질투 아니야? 그냥 90년대 OST 스타일. 약간 12명이 트렌치 코트 같은 거 딱 입고. 약간 홍콩 영화처럼. 갚을게 기다려 너의 그 갱신비 너의 그 갱신비 기다려 막연했던 나의 덧없는 우리들의 천국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기다려 너도 갚을게. 이게 뭐지? 이게 아니 신고하세요. 아니 신고하세요. 아니 앉아.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지금 코드가 다 다른데 이렇게 억지로 하시면. 아니야 좋아. 다음 거 한 번만 들려주세요. 다음 거. 저는 이거 정말 강추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좀 열정으로. 라틴이에요? 라틴입니다. 신나네. 이거 이제 올 여름을 네. 춤추게 만들 수 있는 라틴. 이게 삼바인데? 네, 삼바. 약간 여기서 제가 좀 써본 거는 뭐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결혼도 하겠어 아이도 낳겠어 진실한 저들 보여주겠어. 미우새답다. 이것 저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도 이것도 하지 마라. 조심해라. 미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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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훨 날아라. 미우새 훨훨 날아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사실은 간단한 12명이 있어서 간단한 춤 춰도 되는데 마카레나처럼 누가 한 명. 요새 마카레나 다시 히트인 거 아시죠? 마카레나잖아. 마카레나자고. 이런 안무를 만들자는 거지. 그런 안무로? 12명이 추면 재밌어. 그래? 밈으로 이게... 소라푸시 보이게 윤지야 쌈이 뺏을라. 여기요. 소라푸시 보이게 윤지야 쌈이 뺏을라. 여기요. 그만 잠깐. 네. 아 상민아. 다음에 다시. 하지 마. 이거는 저기 백지영 씨 세드살사 같은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가 자꾸 들어서 그래. 그래? 그럼 아니 그 또 저 작곡가가 기분 나빠하지. 사실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뭐 안 쓰시면 저는 정 아니시면 난 홍경민 형한테 드릴 거야. 그거는 한국의 리키 마틴. 아니 그거는 홍경민 형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네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직 저기 안 했어. 그래. 화 풀고 고르질 못해서 그런 거야. 나빠 형이. 마지막으로. 계절을 안 탈 수 있는 트랙을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 좋지 그런 거예요. 네. 왔네. 저는 사실 이거를 가장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는 그거 뒤에 거 요거 전에 거를 강추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이제 그거를 믿기로 얘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몇 개를 강추하는 거야? 요거 한번 마지막 트랙 한번 들려주시죠. 마지막 트랙 있어? 이거
안 들려주려고 그랬구나 이거. 맞아요. 이거 디스코네. 아 요거는 사실 요건 사실 제가 코요테를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주지 마, 아, 주지 마. 이거 약간 이제 로라장 댄스. 아 이건 이거구나. 아 그렇죠. 아, 아 이건 이거네. 잘한다. 저는 이거 만약에 부르면 종국형에서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줘야지 결혼도 하겠어 아이도 낳겠어 진실한 효도를 보여주겠어 나가라 우리 뮤세 버텨라 우리 뮤세 더 외쳐라 우리 뮤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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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우리 뮤세 버텨라 우리 뮤세 더 외쳐라 버텨라 우리 뮤세 더 외쳐라 우리 뮤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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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우리 뮤세 지켜라 우리 뮤세 더 믿어라 우리 뮤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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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난 그거 같은데 어떤 거? 해피송 같은데 느낌이 해피송이 뭐죠? 해피송 이거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지금 거 네. 아 여기서요?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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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요거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오늘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요 가사를 한번. 첫 번째 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첫 번째. 아들들이 모였을 때 1번 노래를 틀어주면 여기에 가사를 랩으로 쓰든 멜로디로 쓰든 애들이 막 할 얘기들이 많아. 그렇죠. 오히려 이건. 그렇죠. 기본 베이스니까. 첫 번째 건 얼마예요? 얼마예요? 좀 싸게 주세요. 근데 저도 그, 사실 그럴 생각으로 좋게 좋게 해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아이 웃자고 한 얘기지. 받은 아니 웃자고 한 얘기지. 네?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네. 왜냐면 어차피 여름 지나고 나올 거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레고를 하시죠. 좀 해주시는 게 낫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사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해 안 하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명곡이니까. 네. 오늘 5만 원 넣어드리고. 아, 선계약. 선계약. 또 누구한테 이거 팔면 어떡해. 걸어야 되니까. 걸어놔야죠. 자, 그럼 우리가 가사를 조금은 그냥 테두리만 잡자고. 한번 느낌만 볼 수 있게 한번 다들 참여할 수 있게. 난 아주 쉽게 랩을 훅으로 한번 가봤어. 이게. 근데 저는 솔직히 상민이 형 랩은 아직까지도 이쪽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진짜로. 아이. 그래? 아 진짜. 너도 생각이 머물러. 아니 자마이카 쪽 랩은 진짜 형이 1등인 것 같아. 자마이카에서는 저런 랩을 처음 듣는다고 그러더라. 이 노래가 빠르니까. 어 상민이 형은 많이 쓰셨네. 근데 이번에는 12명이 할 수 있는 랩으로 10개를 짰어. 떼창으로. 어, 아, 체크, 체크. 이건 이제 12명이 떼창으로 하는 랩. 내 개인 랩 맞아. 어, 좋네. 가볼게요. 오. 우리가 간다. 미국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 갈 길을 막지 말라 부딪힐라 나보다 더 멋진 부자라고 해도 이제는 비켜줘라 다 갚았다 플러스 다 올랐어 다시요 다시요 아 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뭐가 파닥파닥거린 것 같은데 무슨 소리죠 이게? 조금 그냥 좀 답답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키를 찾아야 돼 키를 아직 못 찾았어 근데 키를 어 이게 이렇게 뭐 푸다닥거리셨던 것 같은데 계속 틀어줘 봐요 우리가 간다 이거지? 네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정확히 어디를 가는 거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간다는 거야. 미우새가 간다. 우리의 미래.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이거 약간 이제는 비켜줘라 다 갚았다 플러스다 롤라스타 이게 네? 뭐라고요 마지막에? 예 네, 이제는 비켜줘라 다 갚았다 플러스다 롤라스타 이게 뒤에가 조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근데 이게 다 갚았다 플러스다는 비갚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나 얘기 마지막에 살짝 본인 얘기를 왜 자꾸 우리 12명이 다 같이 하는 거야 본인 얘기를 왜 넣습니까? 아니 아, 그리고 플러스다는 뭐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약간 치과 이름 같기도 하고 롤라스타는 뭐예요? 롤라스타 에? 플러스다 룰라스타 아 룰라스타? 아 룰라스타 룰라 아 룰라스타 룰라에서 본인만 스타다? 아, 예, 어 지금 현재 어 룰라스타는 네. 그냥 반짝스타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플러스다 룰라스타가 이게 플러스다 룰라스타 반짝스타 안 된다니까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좀 푸다닥 되지 마세요. 블랙업다. 가볼게요. 블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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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업다. 우리가 간다. 미우새가 간다. 오. 우리의 미래. 갈 길을 막지 말라 부딪힐라나 보다 더 멋진 부자라고 해도 야. 이제는 비켜줘라 다 갚았다 불렀다 룰랐다 블랙업다 하라없다 달려간다. 아, 아. 나오세요 일단 뭐 나오세요. 성이 잔뜩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무슨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처럼 저렇게. 어. 자 하세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새야 새야 무슨 새니. 새야 무슨 새니 나는 난당긴다 미우새 새야 새야 무슨 새니 나는 난당긴다 우리 미우새 아, 네,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타령으로 넘어가냐? 아니, 가사가 네. 그 제가 너무 즉흥으로 써서 뭐? 그러면 느낌을 한번 보실 겸 두 분이서 한번 아, 들어가 주세요. 네. 체크 하나 오 새야 새야 무슨 새니 나는 난다긴다 미우새 새야 새야 무슨 새니 나는 난다긴다 우리 미우새 한이 맺힌지 우리 미우새 우리가 간다 미우새가 간다 우리의 미래 갈 길을 막지 말라 부딪힐라 나보다 더 멋진 부자라고 해도 이제는 비켜줘라 다 갚았다 불렀다 룰랐다 불컸다 하라고다 달려간다 성도 많지만 그리움도 많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 맨날 미우새라 맨 나만 미워해 맨 나만 미워해 나도 이쁜 짓거리 나도 이쁜 짓거리 할 거야 진짜